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404 스파이더라는 곳에 왔는데, 이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희귀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타란툴라가 거의 메인인데, 오늘은 타란툴라 중에서도 바로 최초 번식이 된 친구도 있고, 이 타란툴라 알칩을 까면은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타란툴라 알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레츠고. 따라따따. 아마 자, 여러분들이 타란툴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처음에 좀 나쁠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겠지만,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아주 그냥 싹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와, 분위기 보십시오. 볼 곳이 넘나리 넘나리 많은데요. 여기 사장님 우선 인사 좀 드리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 희귀 야동물샵 404 스파이더라고 합니다. 이야, 오늘 최초 번식 한 개체도 있고. 네, 아, 성공은 아니죠. 아직 개봉을 안 해봤으니.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다 개봉해보시고 알집 5개 준비했으니까. 오, 오, 알겠습니다. 네. 와, 와, 이거 사장님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네, 제가 이제 그 자연 상태에서 이제 타란툴라가, 네, 이제 생활하는 모습을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꾸며보게 됐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자연 그대로네요. 근데 여기 타란툴라 들어있는 거예요? 아, 여기 소관에 보시면 이렇게. 아, 안에 있어요? 예, 지금 거미 한 마리. 라이트 혼. 오, 저기 끝에 있네. 오, 여러분들 와서 손 놓으시지 마세요. 바로 물립니다. 아, 이게 보이시나요? 와, 근데 이거 밥 언제 다 주지? 지금 보면은 타란툴라 종류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하나하나 다 정리가 돼 있네요. 야, 그리고 이게 타란툴라 아가들도 있고. 오, 제법 큰 타란툴라도 있고. 이 타란툴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번식도 된 것도 있고 해서 혹시 몇 마리 정도의 타란툴라가 있을까요? 여기는 현재 지금 한 4천에서 5천 마리 정도의 타란툴라가 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번식을 위한 이제 성체급들은 보통 한 1천 마리 내외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밥 언뜻, 그럼 밥 주려면 4천, 5천 번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이제 하루 동안 관리 못하고 일주일 내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딱, 오, 딱 준비 다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한번 바로 알집 개봉 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첫 번째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첫 번째는 이제 안틸레스 핑크토라는 타란툴라고요. 오. 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애완 거미로 가장 인기가 많고 널리 알려진 그런 타란툴라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거미줄로 이렇게 많이 쳐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집을 뜯어보면. 우와, 있다. 안에, 예, 있어요. 엄마 있어요. 엄마. 엄마가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어미랑 아들 분리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천적인 줄 알고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 거미 아닙니다. 거미랑 뭐 타란툴라도 뭐 거미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타란툴라는 엄연히 타란툴라가 과가 있기 때문에. 오, 손 엄청 떠지네요. 다리 엄청 큽니다. 아, 네, 제가 본 안티레스 핑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와, 오, 이 정도면은 100% 성공 아니에요? 이거 호빵 같다. 이거 호빵 같은데 먹어도 되죠? 맛있다. 와, 진짜 신기하죠? 근데 맛있다라고 했는데 아무 맛도 안 나요. 그거 지금 제 생각에 부화를 했고, 제 생각에 이 안에서 부풀어 오른 것 같거든요. 원래는 이게 되게 쪼글쪼글 해가지고 작거든요. 이만한 안틸레스 핑크토 알집은 처음 봅니다. 소중한 꼬물이들이 나올 겁니다. 귀여워. 오, 뭐가 있는 것 같아. 우와, 우와, 애기들, 애기들이다. 아, 지금 유체가 돼 있고요. 지금 몸도 다 거의 다 마른 상태입니다. 우와, 선생님. 우와, 다 튀어나와요. 오, 귀여워. 최소한 150에서 200마리 사이 될 것 같아요. 와, 부화하기 직전이었나 봐요. 이 어미가, 네, 뜯어주기 직전. 제 생각에 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 아, 인큐베이터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네, 인큐베이터 만들어 놨고요. 제가. 오, 사장님 손에 지금 타란툴라 맨 대셔가지고. 와, 대박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안에서 아가들이 제 생각에는 진짜 수백 마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얘네들을 조금 잘 보여드리면 색깔이 진짜 이렇게 푸르른 발색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솔직히 이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이쁘다 이쁘다 해서가 아니라 이쁘지 않나요?
와 대박 축하드립니다. 아. 첫 번째 알집은 대성공. 야, 오 여기 있다. 야, 진짜 사장님 이거 느낌 네. 좋아요. 아, 그런가요? 느낌 좋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들 그 제가 예전에 진짜 5만 원에 입양해가지고 그냥 입양했는데 산란해가지고 저도 예전에 분양을 해서 제 지갑을 한번 채워본 적이 있었는데 와, 그 친구랑 비슷한 친구거든요. 실제로 자연에서도 이 타란툴라는 땅굴을 파거나 오 유목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얘는 이제 땅에서 살아가는 버러우성 타란툴라입니다. 지금 어미가 잘 보면 이제 도가로 꽉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번식에 대한 그런 본능이자 모성애라고 볼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오늘은 와 이빨 날카로운 거 봐. 오늘은 미안하지만 대신 너희 어미가 태워줄게. 와 진짜 우와 이빨. 이거 너무 세게 물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자칫하다가는 반대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재빠르게 뺏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 힘내십시오. 에? 손으로 하신다고요? 네. 어, 됐다. 와 다행이다. 지금 어미 배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쪼그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밥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땅속에서 이 알만 보살핀다는 건데 이 보살핌을 하는 동안 어미가 지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줄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부화율을 높이기도 위함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 메추리알 더 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예. 이것도 먹어도 되나요? 아 네네. 이것도 한번 바로 예,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우와 다 스파이더링입니다. 야 작은 알집이 이렇게 몇백마리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이렇게 작은 이 타란툴라가 아까처럼 그렇게 멋진 큼지막한 그런 타란툴라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물론 자연에서 살아갈 확률이 생존율이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 거기도 하겠죠. 이야 대박 사건. 처음에 알에서 태어나면 이제 림프라고 해가지고 다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탈피하면 이렇게 스파이더링이라고 다리가 길쭉해지고 엉덩이에 잔털이 생기는 딱 그 시점인데 이 시기에도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잘 안 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탈피해서 유체가 되면은 그때부터 사냥을 합니다. 두 번째 카메론 레드밥은 성공. 아 이것도 부화장인가요? 아 부화장인가 인큐? 인큐베이터입니다 지금. 야 역시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이게 딱 다릅니다. 사실 저 올 때 스타킹 사올라 했거든요. 제 취향으로 그 커피 색깔로 안 사왔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넣을게요. 그냥 제가 넣고 싶어서. 오 예스. 야 이번엔 뭐예요? 이번에는 말레이시안 어스타이거라고 말지타?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들 이 친구가 진짜 초보자분들이 키우기도 좋고 실제로 크면 너무 멋있거든요. 와 진짜 타란툴라가 딱 좋아하게끔 이 작은 사육장 같아도 얘네들한테는 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와 굴 깊게 파는 거 봐. 자 여러분 저는 저기 멀리 가 있을게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타란툴라가 튀어나올 거라고 합니다. 오 여기 있다. 오 빨라요. 오 사이즈는 네 중성체급입니다. 와 근데 산란을 한 거예요? 네네네. 오, 요거는 부풀어 올리진 않아. 오, 잠깐만요. 사장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 말지타, 이거 싸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이거 상태 어때요? 지금 보면은 딱 스파이더링 상태 같고요. 안 봐도 아시는 거죠? 아니, 만져본 촉감이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발 리프이길 바란다. 아, 들렸나요? 아, 제 속마음이? 네. 과연, 두둥. 와, 말지타, 제발. 오! 우와. 오! 알이다! 아, 지금 아직 알이네요. 그래도 네. 딱 봐도 유정란인 네, 것 같아요. 네, 다 유정란이고요. 와, 너무 깔끔하다. 아, 네, 딱 유정란이에요. 이거 인큐베이터를 따로 돌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오, 이거 꺼내야 되네. 괜찮아요? 네네네. 오, 야, 이거 알 보세요. 이게 꺼낸 김에 검은 알들도 조금 추리면 되겠네요. 여기 알을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 보잖아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굉장히 뽀얗고 잘 보면 타란툴라의 이 도가가 보인다고 하는데 안 보이네요. 야, 이렇게 해서 인큐베이터를 또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살포시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만은 아니고 타란툴라도 흘리면 안 됩니다. 이거 스타킹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스타킹 사오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좋네요. 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검정 색깔로 이렇게 점점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아마 그 도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여기 한 마리 지금 부화 중인데 보이시나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무슨 개체예요? 이게 골든그레이 버드이터라고 알려져 있는. 아, 알집 제가 한번 뺏어볼게요. 보면 알집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약간 그거 하네요. 불안한데? 야, 그 알이야. 잠깐만, 나 뜨거워. 아주 싱겁구만. 제가 한번 이거 제가 오픈해도 되나요? 아, 그럼 오픈해. 지금 만져보니까 저도 딱 알 것 같아요. 이거 딱 보니까 림프예요, 이거. 제발 맞아라. 손맛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짜라란, 알이에요. 알이에요? 네, 근데 알인데 상태가 너무 좋아요. 자, 야, 귀엽죠? 야, 알 상태가 너무 깔끔한 유정란들이 있습니다. 무정란들은 딱 봐도 뭐죠? 기포가 있고 굉장히 좋진 않거든요. 자, 이 아이도 똑같이 인큐를 이렇게 만들어서 알을 쪼로롱 붓습니다. 와, 진짜 무정란 1도 없어. 네, 다 유정란으로 나왔어. 네. 골든그레이 버드이터 반성공. 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장님, 얘는 어떤 개체죠? 얘는 지금 그 블루 아줄이라는 개체고요. 허벅다리 쪽에 네. 약간 푸른색 빛이 되게 아름다운 종이라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이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번식되는 그런 타란툴라입니다. 많이 되면 국내 최초. 아, 예, 그렇습니다. 어딨죠?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있어요. 오, 대박. 야, 실제로 타란툴라가 자연에 가면 굴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삽질하다가 타란툴라 나올 수도 있어요. 오, 얘도 알쪽 그냥 주네. 과연 두근두근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한다고 합니다. 과연 유정란일지 림프일지. 오, 이따 림프다? 림프가. 오, 와, 성공했습니다. 국내 최초. 자, 이게 바로 알에서 바로 부화한 림프 단계라는 거고, 오, 지금 다 부화하진 않았고, 이제 부화 중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부화 중이고요. 이제 한 하루 이틀이면 다 이제 림프가 되는. 자, 이렇게 번식해주는 사장님들이 있어서, 이제 국내 이제 절취 시장도 많이 성장하고, 좀 다양하게 키울 수 있는 건데, 이야, 이렇게 또 되네요. 오늘 진짜 다세 성공입니다. 물론 부화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다 너무 깔끔하게 유정란이어서 곧 부화를 할 것 같고, 제가 이 친구를 보고 이제 꽃게랑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신기하죠? 꼼지라 나 빠진 상태라. 와, 지금 국내 최초로 성공한 어미입니다. 어미. 와, 손 핸들링 하셔도 진짜 거침 없으시네요. 오늘 이렇게 애슐러스님이랑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신기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와, 뽀뽀하러 간다.